제가 수납을 위해서 다이소에서 선택한 물건들은 손잡이가 달린 핸들 바스켓입니다. 이 손잡이형 바스켓이 팬트리에 딱인 이유가 위에 달린 바스켓 손잡이를 안쪽으로 접으면 위에 수납 박스를 한 칸 더 쌓을 수 있어서 2층, 3층으로 쌓아 올리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.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위쪽에 두고 자주 꺼내지 않는 물건은 아래에 배치해서 수납하면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? 손잡이가 달려있으면 물건을 훨씬 더 쉽게 꺼냈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. 수납의 달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제품도 바닥이 평평하고 소재가 투명해서 어떤 물건을 넣어놨는지 수납함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고요. 첫 번째 제품보다 수납함의 깊이가 깊지 않아서 두 가지를 두고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이소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정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타벅스 캐리어인데요. 다른 브랜드 캐리어보다 단단한 종이 재질이라 웬만하면 오래 두고 쓸 수 있고요. 박스채로 그냥 두었던 마스크를 꺼내서 그때그때 바로 뽑아 쓸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사용했어요. 접이식 정리 선반은 원래 제가 주방 정리를 하려고 산 제품인데요. 싱크대 아래랑 건조대 소품을 정리해 주려고 구매했는데 팬트리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어요. 그냥 쌓아두면 쉽게 무너지고 아래 물건을 꺼내기가 힘든데 정리 선반으로 층을 만들어주니까 물건도 더 안정적으로 수납되는 느낌이고 또 같은 제품을 위로 더 쌓아 올려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활용도가 높겠죠? 접이식이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날씬하게 접어서 보관하면 되고요. 근데 제품 자체가 가볍기도 하고 심플한 다리 구조라서 너무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약간 불안할 것 같기는 해요. 다음은 제가 다이소에서 가장 사랑하는 만능템 인테리어 신축봉으로 공간을 더 알차게 써볼 건데요. 가벼운 물건을 올려둘 선반이 필요한 곳에 봉 두 개를 수평으로 단단하게 설치하면 공간을 두 배로 활용할 수 있어요. 키친타올 같이 가볍고 길이감이 있는 물건은 굳이 평평한 선반 역할을 하는 판에 올려두지 않아도 신축봉 자체로 깔끔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. 이 정도로 수납력이 두 배 상승했다고 할 순 없겠죠? 수납장 입구를 보니까 문과 수납장 사이에 7cm 정도의 여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문 안쪽에도 거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꼭꼭 숨겨두고 싶은 청소용품이랑 간단한 소품들을 거치할 수 있는 수납 제품을 설치해줬어요. 네트망과 세트로 수납력을 높여주는 상품들을 같이 어레인지해서 문이 잘 닫히는 구조를 파악한 뒤에 설치해줬습니다. 가벼운 물건을 걸어둘 예정이지만 튼튼한 게 좋으니까 2kg 정도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네트망 고정 후크를 이용해서 걸어줬습니다. 아기 장난감에 자주 쓰는 건전지, 커터칼, 그리고 남편이 자주 쓰는 박스 테이프까지 안전하게 잘 걸어주고 문이 잘 닫히는지 확인하면 끝! 속 시원하게 정리가 됐어요. 꽉 차서 물건 하나 온전하게 들어갈 틈 없던 팬트리의 여유 공간이 이렇게나 많이 생겼습니다.